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주간 조선의 한 기사를 읽다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비만 치료의 열쇠는 동물의 겨울잠 유전자. 유전자?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아, 여러분 지금 이거 반달곰이 지금 나무에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들어가지네, 이게. 야, 대단하네, 이거.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물은 체온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겨울처럼 기온이 낮은 계절에는 체온 유지가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있죠. 개구리라든지 뭐, 그렇죠? 곤충 중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곰은 뭐 대표적이죠. 겨울잠 자는 동물로, 그죠? 저도 가끔 겨울잠 자고 일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사람은 몸을 부르르 떠는 방법으로 열을 만들어서 내려간 체온을 다시 정상으로 올린다. 그렇죠. 여러분 추운데 가면 떨죠 이렇게, 그죠? 열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소변을 보고 나면 누구나 몸을 부르르 떨게 되는데, 그죠? 소변이 배출될 때 열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체온이 1도씨 정도 내려가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동물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겨울잠을 선택한다. 겨울잠 근데 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신진대사를 낮춰서, 그죠? 이렇게 겨울을 버티는지 참 대단합니다. 주변 기온에 따라서 체온이 바뀌는 변온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으면은 체온이 너무 낮아져서 목숨을 잃게 된다. 저 뱀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개구리 이런 거, 양서류, 개구리, 개구리. 체온이 변하지 않는 포유류 동물 중에서도 먹이를 찾기 힘든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비만 치료의 열쇠가 될수 있다.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신기하네. 지난 12월 5일 영국의 의료 전문 웹사이트 메디컬 뉴스 투데이는 미국 유타 대학의 뭐 어떤 교수님이 포유류의 겨울잠 과정에서 비만을 막는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비만을 막는다. 그래서 그 이중적 메커니즘을 찾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동물의 겨울잠에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암세포 같은 거는 이제 활성화가 덜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겨울잠이 시작되면 동물은 몸에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체온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반쯤 죽은 상태로, 가사 상태라고 그러죠? 그 추운 겨울을 보낸다. 아, 동면하는 다람쥐의 경우 체온이 0도씨 가까이 떨어진대요. 내장은 기능을 중단한다. 심장 박동이 1분당 150회에서 5회로 뚝 떨어져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 야, 진짜 대단하네. 몇 개월 버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즉, 동물들의 겨울잠은 휴식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력을 발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영양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생리적 변화를 이용해서 뭔가 난치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이두 교수는요, 그래서 다람쥐, 곰과 같은 포유류의 겨울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면 중에는 살이 찌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살이 찌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유전자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다면 당뇨병, 암, 고혈압 등 비만으로 비롯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교수는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 당을 분해해서 비만을 억제하는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약화되는 거였겠죠? 인슐린 저항은 혈장 내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인슐린의 작용이 약화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인슐린 작용에 세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보통 비만이면 기본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왜냐하면 혈장 속에 포도당 수치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당이 많이 섞여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일부 포유류의 경우 쌀쌀한 가을로 접어들면 인슐린의 포도당 흡수 작용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이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몸무게를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게 그레그 교수의 설명이다. 그렇구나. 인슐린 저항형 현상이 핵심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나 염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이 있으면 고혈압이나 염증이 발생할 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면 당이 조직 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 내에서 과다하게 축적되니까 고혈당증,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기죠. 당뇨병 같은 거죠. 예. 그로 인해서 결국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거 다 성인병. 우리 지금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증상, 대표적인 증상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야, 참 신기하네, 진짜. 그 겨울잠을 연구해서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죠? 그런 걸 연구할 가치가 있네요, 그죠? 따라서 겨울잠을 자는 동안 고혈압이나 염증이 없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가 몸의 해로운 요인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봄이 돼서 동면이 끝날 때쯤 다시 인슐린 저항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다시 동물은 정상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 유전자가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겨울잠을 일으키는 유전자 연구는 포유류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포유류 유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동면하지 않는 것들과 동면하는 것들을 비교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차이가 있나 이런 계통 유전체를 규명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동면하는 동물들이죠. 들다람쥐, 갈색 박쥐 뭐 이런 것들은 동면을 통한 생존을 위해서 PARS라는 유전자 영역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포유류의 98%가 동면과는 상관없이 이 유전자를 통해서 대사작용을 통제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동면을 관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다른 동면하지 않는 동물들에도 대사작용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다는 낌새가 드네요, 그죠? 또 PARS 영역은 사람에게도 미세하게 존재했다. 사람은 동면할 필요성이 없어서 유전적 기능을 퇴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서 동면하는 잠깐 동면을 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교수는 동면하는 포유류에게서 ARS라고 하는 유전자 영역도 발견했다고 하네요. 이들은 ARS를 동면 유전자, PARS를 비동면 유전자로 분류했다. 결국 PARS는 포유류의 겨울잠 과정에서 비만을 통제하고 있는 유전자였던 것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PARS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비만 통제 유전자가 PARS고요. 그리고 ARS는 동면에 직접 관여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이두 교수는 포유류의 유전자의 이런 기능을 사람에게 접목해서 비만으로 발생한 난치병 치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대사가 잘못되거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 이런 걸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영국 의학연구회의 조반나 말루치 박사팀은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는 과정에서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시냅스의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 뇌가 동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몸 안에 RBM3 단백질의 수가 늘어나고 동시에 시냅스가 다시 작동한다. 작동이 멈췄다가 다시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멈춰있는 치매에서 멈춰있는 그런 신경세포를 다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또 그거겠죠? 하겠죠? 그죠? 신기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치매 증상을 보이는 다람쥐들은, 체온을 다시 올려줘도 RBM3 잔백질이 늘어나지도 않고 시냅스가 다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 다람쥐들에게 인위적으로 RBM3 단백질을 주입하니까 뇌세포의 시냅스가 다시 작동했다고 합니다. 그 마치 치매를 보면은 치매가 뇌가 동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이분들은 하시는 거죠, 과학자들은요, 그죠? 아, 참 재밌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도 있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